그다음에 이제 이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이 살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보세요. 여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절대로 사탄은 가만 안둘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아니하면 육으로 살거든, 육으로. 그 육으로 사는 사람들 마음판에 사단이 늘 자리를 깔고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나갈 때 가장 싫어하는 게 사단이니까요. 사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사용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반쯤 회개한 사람, 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예수님 반 알고 사단도 반 이렇게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하는 신앙. 이런 사람을 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또 전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든지. 그리고 그 산에 고사리가 나올 때나 뭐또 감이 나오고 과일이 나올 때그 근처에 사람이 지나가면 아주 또 혼내킵니다. 그런 일들이 자주 있고요. 이 산골에 이런 곳이 생기는 걸 제일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동민들입니다. 그러겠죠? 이런 기관이 자기 동네에 생긴다는 거 동민들이 반대하면 집을 지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 집이 처음에 지어질 때부터 아주 무서운 반대와 방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살아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집을 지어 올라갈 때 이미 동네 개발위원회에서 이거 부시자고 결정을 다 하고 이거 부수로 올라온다고 동장한테서 그런 연락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이길 저거 포장하려고 할 때, 이 길이 여러 사람의 주인입니다. 논주인, 산주인. 저길 포장하는 데 반대해가지고, 절대로 땅을 안 내줘가지고 참 애먹었고요. 우리가 이리 차를 타고 다니면 길을 막아놓고 말뚝 쳐놓고 못 가게 하는 일도 생겼고요. 아주 굉장한 방해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장이 다 됐다는 건 기적입니다. 굉장한 반대와 방해 속에서 살아남은 곳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요새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 자리 잡고 살아보니까 참 물이 좋잖아요. 우리가 이 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물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치료가 빠르다 그랬어요. 약은 후일에 부작용을 일으키지만 물은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의 75%가 물이기 때문에요. 이 물을 깨끗한 물을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세포를 정상 세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순환을 시키고 생체 작용을 일으키는데 반드시 물이 따라 일을 해야 되는데 물이 어떤 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전국을 다녀봐도 이 배들 수양원 같은 물 먹기가 힘들 거예요. 참 깨끗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 동산은 공기가 참 좋습니다. 산들이 저 멀리 평풍처럼 쳐여 있어서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공해나 바람을 참 많이 막아주는 곳이에요, 여기. 그래서 태풍이 이 주변을 다 휩쓸고 넘어가도 지나가도 여기는 거의 안전합니다. 약간의 바람은 지나가지만 태풍으로부터 강한 바람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가 특별히 좋습니다, 여기. 여기 편백나무가 있고 소나무들이 있고 참 좋습니다, 여기.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환우분들이 오셔서 자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천연 치료제들이 여기는 참 많이 있고요. 이걸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참 좋아요. 그래서 좀 서울 근교로 좀 옮겨볼까 하는 생각도 중간에 했지만 이런 곳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여기 지금 30년 이상을 주저앉아 있는데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이런 곳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하루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앉아 있지만 일조량이 참 많습니다. 저 건너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후에 늦게 해질 무렵에 들어와 보면 다 산거늘이 내려서 깜깜하고 해가 지는데도 여기는요 빛이 반짝반짝합니다. 빛이 모아지는 곳 같아요. 이 빛이 에너지 아닙니까? 그죠? 에너지, 치료 에너지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이라도. 오후에 다이 그늘이 내리고 이럴 때라도 물론 뭐 대낮에도 빛이 강합니다. 여기가 밝아요. 근데 저리 들어오다가 딱 보면요, 이 동산에만 빛이 다 모이는 것 같아. 그런 느낌 하십니까? 예, 빛이 모이는 것 같아. 환하게 반짝반짝합니다. 여기가 참 지역 지대도 좋고 이 지역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여기 와서 그런 말 해요. 풍수지리 보는 사람들이 여기를 뭐라 그러지? 명당 자리라 그래. 명당이 별거겠습니까? 그런 우리 미신으로 보는 게 아니고 조건이 가장 사람이 건강을 누리고 살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그것이 갖추어진 곳이 명당 자리 아니겠어요? 사람이 살 때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을 때 명당에다 갖다 모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도 상관없습니다. 살 동안에 명당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누릴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그런 조건들이 참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렇게 조금 어려움을 주는 분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냥 이 동네를 다 사버리면 딱 좋겠다. 사실 내놨어요. 다 내놨는데 돈을 엄청 많이 달라는 거죠. 저쪽 집 산도 다 내놨어요. 맨날 여기 오는 사람들 보고 사라 그러는데 비싸게 팝니다. 밑에 집 이쪽에 새로 조그만한 거 별장 같이 지어놨는데 뭐한 10대평 지어놓고 그걸 18억을 달, 11억 8천을 달라 하죠. 1억 7천인가. 그것도 딱 집만. 7천만 원 줘도 비싼데 1억 7천을 달라 합니다. 그 안에 조립식으로 이래 뭐 해가지고 대충 이래 붙여놓은 건데 그 옆에 땅이라도 다 붙여 판다 해도 비싼데 땅은 또안 팔죠. 집만 딱 팔아먹고 또 하나 지어서 또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 배대려 오는 분들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창문이 조그만했어요. 깜깜하고 환자들이 살수 있는 집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네가 배들 수양원 때문에 땅값이 아주 다른 곳 배로 뛰었습니다. 지금 사지를 않죠. 그래서 땅좀 살라고 보면 돈 많이 좀 판다 이러고요. 배로 불러댑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돈 있는 사람들에게 팔아먹을 생각 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 우리가 안 사지요. 근데 진짜 이거 뭐 누가 좀 정말 좀 재력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동네를 그냥 전체 그냥 사버리면 참 좋겠다. 그리고 여기 외부 사람 없이 농약 쓰지 않는 자연 농원을 만들어서 좀 한우분들에게 전체 자연 농사를 지어서 유전자 조작이 안된 이런 농약을 쓰지 않은 이런 음식을 공급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꿈은 있어요. 아직까지 그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자리를 잡게 될 때, 결정하게 될 때, 저희 가족이 여기 들어올 때에 제 막내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한 시간이나 걸어가야 초등학교가 있어요.
아주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이 도로가 포장되기 전에 그냥 산골길이었거든요. 그냥 리어카 경운기 끌고 다니면서 농사 지어 먹도록 되어 있는, 비가 한번 오면 땅이 흠뻑흠뻑 파지면서 고랑이 생기는 아주 그 산골길. 이런 길일 때에 이 저쪽에 제가 살고 있는 그 땅, 길 저쪽, 우리 일생활관 포함해서 그쪽 땅, 거기에 일부를 그산 주인이신 목사님이 십일조로 우리에게 줬습니다. 본인의 십일조를 떼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이 일을 하도록 저에게 주셨어요. 1600평, 16,000평에서 1600평 받았습니다. 이쪽으로 받았지요. 그때에 이 땅을 받고 들어와서 집을 지을 때참 막연했지 않겠습니까? 돈도 없고 말이에요. 땅은 얻었지만 집 지을 돈은 없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고, 참 막연한 골짜기에. 정말 내 가족이 잘 먹고 잘살 계획이었다면 이 골짜기에 왜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이 골짜기에 들어오니까 참 공기가 좋더라고요. 그때는 물이 그렇게 좋은지는 몰랐어요. 어쨌든 자연 속에 산다고 하는 게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저 하동업 근처에서 한 3년 이상, 3, 4년 일을 하다가 한우 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거기 들판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좋은 지역을 보고 다니다가 이걸 얻게 됐는데, 정말 여기 오니까 조건이 좋은데 너무 멀고, 참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잘안 됐습니다. 길도 저렇게 돼 있지요. 남의 땅을 밟고 들어와야 되지요. 전기도 없었지요. 물도 우물도 없지요. 다 이거 산속에서 만들어야 될때참 막연했어요. 정말 빈손으로 이곳에 들어와서 이것이 다 지어지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습니까? 참. 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 하나님 저는 절대로 잊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어요. 나의 걸음을 지도해 주신 그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우리 각자의 길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 길이 뭔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는 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는 거죠. 그게 지난날 저의 삶이었습니다. 예. 앞에 저 멀리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그냥 빛이 비치는 그곳에, 말씀이 주어진 그 자리에 제가 한 발짝 옮기고, 한 발짝 옮기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지요. 우리가 긴 터널 속에 들어가면 앞도 안 보이고, 이제 뒤도 다 막혔고, 옆도 다 막혔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거기 아마 후레쉬가 하나 있다면, 요즘은 전기불이 이래 있지만, 그 후레쉬로 빛을 비추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발등을 비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이 이렇게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은 그 자리가 내한 발짝 옮기는 곳이었고, 또한 발짝 옮기는 곳이었고, 그한 발짝을 옮겨놓을 때 내가 나중에 어느 자리에 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뺑뺑 둘러봐도 다 터널이니까. 그런데 그한 발짝씩 한 발짝씩 걸어오는 그 과정 속에
제 인생이 지나가더라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조금 빛이 밝아져서 조금 넓게 보입니다. 조금 이제 터널 입구가 가까워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깥에서 빛이 들어와서 비추잖아요. 이제 좀 밝아지는구나. 아, 입구가 다 됐구나. 제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 입구를 다다르고 있는 그런 기분. 표현하자면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아마 얼마 안 가면 광명한 빛 가운데로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광명한 그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오는 길이 정말 나의 계획을 세울 수 없고 내 주장을 할 수 없고 내 생각대로 할 수 없고 말씀이 주는 대로 따라오는 그 길,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될 때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늘까지 인도할 거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온 지금의 저의 상태와 제 삶, 제가 있는 이 자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리구나. 이런 결과를 기대도 안 했고 이런 밝은 빛이 올 거라고도 기대 못하고 그냥 내 앞에 한 말씀 주어지는 빛에 순종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상의 것들을 다 차단시키고 하늘로 가는 길, 주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한 발짝만 옮기니까 하늘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산채로 하늘에 갔다는 겁니다. 에녹은.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서 하늘에 갈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건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게 하시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면 천국 문에 다다를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에 참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하나님을 내가 얘기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지금 성경을 펴서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먹고 그 힘을 얻고 일을 하고 따라 살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가 데려다 놓으시려고 그러시는지 그걸 저는 좀 알게 됐습니다. 제가 1~2년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저는 외면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슴은 하나님 모르고 멸망으로 걸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진리의 불을 비추어서 그들 발 앞에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도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길 안내하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내 전체를 주고 피로 산 내 자식들을 좀 제발 구원해 달라. 그들을 좀 전도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감사하면 감사한 것만큼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과 애정과 감사를 어디다 쏟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멸망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쏟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찾아오신 여러분, 이제 오늘도
몇 분들이 나가신다 그러네요. 한 분은 아랫게 우리 간증하신 불교,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로 오랜 세월 30년 이상 봉사하시던 분이 이번에 여기 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어요. 그리고 교회로 이제 가겠다고 오늘 나가시면서 말씀하신다고 지금 우리 봉사하신 분이 와서 얘기를 하시네요.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말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저 한 분을 위해서 또 제가 우리 식구들이 봉사하고 있는지 모르지요. 그리고 또 오늘 나가시는 한 분은 무교라 그랬나요? 네. 예, 신앙이 없는 그런 분인데 아 나도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내 주변에 교회를 좀 안내해 달라고 해서 아마 이 두 분에게 오늘 가시면 나갈 교회를 안내했죠. 예, 안내를 다 해놨습니다. 물론 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로 가는 게 가장 진리를 바르게 배우고 신앙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회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금껏 이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집사고 여러분들에게도 교회를 찾는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이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교회 가셔서 이제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배우고 이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침례를 받으시고 더 공부를 하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이제 한 페이지 다 넘겨버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던 신에게 좀 미안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미안합니다 하고 돌아오세요.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거나 복을 주거나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미신입니다. 그 신의 주체는 사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괴로울 때 그 신이 위로하던가요? 병을 고쳐주던가요? 그 신이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햇빛을 내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신이 아니겠습니까?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넷째 계명 속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물속에라도 아무 신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없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넷째 계명이죠. 그 말씀은 너희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너희들의 신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나.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온 우주와 세상을 내가 창조했고 그리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내가 지금 보내고 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내가 주는 대로 받고 너희들은 영원히 살아라.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이 고정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그대로 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신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그분이 만들어내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그분이 만들어주시려고 합니다. 나의 삶, 나의 일, 나의 말,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이 만들어서 내놓으시려고 합니다.
자, 내가 말하는 대로 지키고 살아오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어떤 곳에 있게 하고 어떤 일을 하게 하는지 봐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왔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는 증인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내보내실 때, 70인의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나의 증인이 되라.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고 어떻게 너를 인도했고 내가 너와 함께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네가 보고 경험하고 배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증거해라. 증인이 되라. 그래서 제자의 사명은 증인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럼 내가 경험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모르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서 배우고 살고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일을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떠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고 자고 생활할 때 어떻게 병든 자가 치료가 되는지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서 다른 잡다한 요법들을 다 버리고 그저 단순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고 배우고 실천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창조주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따라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뭔지 좀 아시겠습니까? 그냥 성경책 읽고 설교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세요. 그런데 도대체 그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 막연하고 부담스럽고 힘들잖아요. 성경 읽어서 그냥 이래 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이 되나요? 어떻게 순종이 되나요? 저는 이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의문에 반문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나요? 나는 안 되는데요. 당신은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걸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따라갈게요. 전 그런 의문을 참 많이 가지고 갈등했습니다. 제 신앙 초기에. 적어도 제 신앙 초기 30년 동안 그런 갈등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만 다녔지 전혀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과 내 삶 전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여전히 교회 갔다 오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난 너무 싫어가지고 이런 참 반문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창조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고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천지를 창조해내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재창조가 일어나지 않는지 왜 내 삶은 그 말씀이 창조해 주지 못하는지 너무나 저는 성경이 막연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아니 요한복음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39절에 너희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받아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지나가면 내 삶의 마음에 전혀 능력이 행사하지 못합니다.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야만이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의 법칙대로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마음밭에 떨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그 말씀에 따라 옮기게 되고 깜깜한 이 세상에 등불이 되어서 그 말씀의 역사에 따라 순종한 결과로 인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 인도함을 따라 도달하는 지점은 천국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듣고 은혜 받고 가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에 거하지 아니하면 금방 소멸되어 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만 그거는 사라지고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지배를 해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하고 네가 장수할 것이라. 잠언 3장 1절 이후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잠언 3장 1절 이후로 예, 3장 1절부터 내 아들아 나오지요?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신 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4장 1절부터 읽어도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마음을 그 말씀이 지키면 예, 예.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에 역사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력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만 받아들이면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왔을까? 그거 부러워할 필요도 궁금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게 합니다. 왜? 그 말씀이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 이게 뭡니까?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관할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왜 사람이 바뀌지 않고 왜 행동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과 함께 똑같이 그런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까? 도무지 사람이 거듭나는 새로운 마음을 얻지 못하고 묵은 마음, 굳은 마음, 죄가 지배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일평생 교회를 다녔다 해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영적인 것과 지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한 번도 일으킬 수 없도록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적을 만난 환자들 많잖아요. 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아세요? 전부 말씀에서 일어났어요. 말씀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한마디를 받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성경을 다 몰라도 괜찮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것이 아 이게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구나. 아 이거구나 하고 그것을 내 자아를 포기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받아 먹으면 그 한 말씀 붙잡고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옮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먹었더니 내 발, 내 행동, 내 생각이 다 말씀과 함께 움직여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이곳을 떠나시는 분들 그 말씀과 함께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어디로 발을 옮기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음식을 먹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건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뭐 한다 그랬죠?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건강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우리의 삶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합니다. 이 배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지켜져 나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을 때 절대로 사단이 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다 무너졌습니다. 다 패배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만이 이 산골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빈터에 그 많은 나무를 쳐내고 길을 닦고 기초를 놓고 집 한 칸에서부터 짓기 시작한 이 베델이 이렇게 큰 동네를 이룰 만큼 이런 터전을 하나님이 닦으시고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있어요. 여기는 각 나라에서도 다 옵니다. 각 나라에서도. 네. 지금도 중국, 미국 뭐 여러 곳에서 와 계시잖아요. 어떤 때는 보면 일곱 나라, 여덟 나라 이렇게 막 모여 있어요. 한국에도 전국권,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전국 다 옵니다. 뭐 보고 올까요? 뭐 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 그것 때문에 빛이 나가고 소문이 나가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들어오는 곳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 여기에 저 같은 사람 보고 오겠습니까? 아무리 여기 훌륭한 선교사들 일한다고 그들 쳐다보러 오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사람들이 이 골짜까지 방이 미어지도록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빛이 있기 때문에 의의 태양빛이 늘 여기에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받고 살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저는 오늘날 이제 이 나이에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저는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의 온 세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는 그 은혜 속에, 감사 속에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 서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되신 그분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개인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 그분, 오늘도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간절한 심령으로 영혼의 마음을 하늘을 향하여 여시고 그분의 에너지를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